오늘은 그 김천의 정신적 자문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산업 종주국인 영국이 그 미래 신성장 동력으로 정신적 자본을 앞세워 가지고 2008년부터 여러 가지 운동을 이제 펼쳤습니다. 대략적으로 한번 살펴보면은 첫째 그 주변과 소통하기,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적극적으로 활동하기, 세 번째는 호기심 가지기, 네 번째는 지속적으로 배우기, 다섯 번째 그 베풀기 등입니다. 김천시가 하고 있는 그 해피투게더 운동도 일종의 정신적 자본을 축적하는 과정이라고 하겠습니다. 친절, 질서, 청결 이 3대 주요 목표와 참여하고 양심을 지키고 예절 바르고 또 배려하는 시민정신이 함양된다면 김천은 그야말로 살기 좋고 희망이 넘치는 고장이 될 것입니다. 제가 그 2년 전에 김천의 문의 부흥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렸습니다. 근대에 들어서 문화의 그 당시에 불모지라고 할 수 있었던 김천의 문화예술의 씨앗을 뿌린 분은 초대 강중구 박사입니다. 여기 제가 그 문화원 초대 회장님이죠. 그리고 향토사 연구에 큰 업적을 남기신 분은 그 이근구 향토사 회장님이 있었습니다. 지금 그 맥을 잇고 있는 분은 송기동 문화원 사무국장입니다. 이 경제적 발전을 뒷받침할 수 있는 힘은 정신에서 나온다고 할 수 있습니다. 새마을운동이 그 좋은 본보기라고 할 수 있겠죠. 지도자가 비전을 보이고 할 수 있다는 신념으로 그 건면, 협동, 자조의 정신으로 산업화를 이루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. 정보화, 인공지능, 자동화 시대에도 밑바탕은 인간의 정서와 지력이라고 생각됩니다. 이 해피투게더 운동과 더불어 문예부흥운동 같은 것을 함께 펼쳐서 김천 시민이 정신적 웰빙을 누리고 살았으면 하는 것이 저의 소망입니다. 이제 그 시립박물관도 개관을 앞두고 있고 김천문화재단도 생긴다고 들었습니다. 그리고 이 스포츠 관계를 관장하는 시설공단도 머다나 그 발족하리라고 예상이 됩니다. 문화예술의 향기를 일부 시민만 누리지 말고 이 모든 시민들이 향유할 수 있는 길을 한번 모색해야 되겠습니다. 스포츠와 예술 활동 등을 통하여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는 바탕을 만들어주는 것이 정치인과 예술가들이 해야 할 기본적 의무가 아닐까요? 오늘은 다시 한번 김천의 문예부흥에 관한 얘기를 나누었습니다. 각 예술단체와 그리고 스포츠단체 그리고 그 내용을 담당하고 있는 공직자들의 눈부신 활동을 한번 기대해 봅니다. 고맙습니다.